자,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뭐냐면, 자, 보세요. 포인트만 내가 다, 일단 읽어주고 포인트 다시 잡아줄 테니까.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에 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로 한다. 이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자,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 이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고 확률 실행함수는 이렇게 적습니다. 라 했는데, 이렇게 안 적고, 그냥 하나로 공식 우리 일반적으로 적었던 거 있지. 하나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일어날 확률 P, N회 시행, 그리고 이게 독립시행이라면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분포표가 나오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 가지고 표 만들었던 거랑 전혀 뭐 다른 건 없어요. 단 이항분포라는 거는 독립 시행이라는 게 깔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이 많이 언급되겠죠, 문제 자체에서. 이해됩니까? 자, 왜냐하면 독립 시행은 몇 번을 시행하든 간에 확률 일어날 내가 어떤 경우로가 딱 잡았어. 주사위를 100번 던진대. 100번을 던져도 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부 다 2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우리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따진다면 앞선 선행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일어나는 거. 자, 이때 이거를 N에 시행했을 때 만들어지는 표, 확률분포를 X로 알았을 때 확률분포표는 이렇게 나오고, 뭐 내가 지금 줄 거는 건 없죠? 맞지? 요거 동그라미 한 쳐 놨죠? 자, 요걸로 보는 건데, 자, 요걸 보고 우리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는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B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말되어 있는데, X는 따른다. B, N, P. 요렇게 적어요. 자, 물결은 그냥 따릅니다. 요, 그니까, 요 이항분포는 X, 확률 변수가 X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X는 따른다. B, B가 이항분포예요. 알겠지? 나중에 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N은 정규분포고 B는 이항분포입니다. N, P. 여기서 N은 시행횟수입니다. 알겠어요? P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적고, 아, B, N, P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자, 뭐 한글로는 뭐 적으면 X는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한다라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학교 쌤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쌤이 있고, 아니면 이걸 생략해서 그냥 B만 적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됐지? 일단 원칙으로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된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근데 이항분포를 왜 배우냐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확률을 평균 또는 분산을 엄청 쉽게 구합니다. 지금 책에서는 막 설명해 준다고 유도해 놔가지고 막 해놨거든요. 밑에 표 보면 뭐 1, 2, 3 나눠가지고 뭐 정리해놨죠. 0, 1, 2, 3 나눠가지고 정리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봅니다.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자, 요것만 알면 그냥 바로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자, 평균은 NP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왜냐하면 그 내가 지금 뭐 6분의 1이 확률이죠. 만약에 1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10번 던졌대요. 맞죠? 그럼 6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10개. 6분의 10이 확률이에요. 그냥. 저 확률이란다. 미안. 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예요. 지금 한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그리고 N은 횟수니까요. NP. 평균은 NP로 들어가고요. 분산은 NPQ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당연히 Q는 1-P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전체 확률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Q라고 부르는 거고, 평균은 NP, 분산은 NPQ죠. 표준편차는 내가 계속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만 씌우면 되거든요. 분산에다가. 그래서 이항분포, 요거 지금 잡을 때는 별거 없어요. 지금 해놓을 때는 내가 외워라 하고 끝나죠. 근데 정규분포 들어가고 뒤쪽에 나오는 통계적 추적 파트가 들어가버리면 계속 애들 헷갈릴 겁니다. 이게 루트를 씌웠나? 루트를 안 씌웠나? 분모가 그냥 N이었나? 막 이렇게 계속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잡아놓으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꼭 외웁시다. 다시 독립시행 N번 일어났을 때 한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X는 따른다. 이항분포, 그러니까 B, N, P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평균을 만들 때 이 X는 NP입니다. 곱한 거. 그리고 분산은 NPQ예요. 세 개 다 곱하면 돼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큰수의 법칙은 시험에 나온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시험에 나오려고 그러면 표도 다 줘야 되고요. 귀찮고 별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법칙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딴 건 필요 없어요. 요거 봅시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얘기했었어요. 수학적 확률은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왜? 주사위에 한 번 던져서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럼 두 번째도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세 번째도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맞죠? 네 번째 던져도 6분의 1이야.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통계적 시행은 실제로 내가 해본 거잖아. 맞지? 던졌는데 6이 나와버렸어. 한 번에. 그럼 확률은 1입니다. 100%죠. 두 번째 혹시나 해도 두 번째 던졌는데 또 6이 나왔어. 세 번째는 또 6이 나왔어. 이 정도면 6점이죠 거의. 근데 계속 시행해서 6이 나왔어. 그러면 확률은 얼마 돼? 1이잖아. 통계적 그 지금 문제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따졌을 때 실제로 계산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이 맞지만 내가 실제 던져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맞죠? 자, 근데 내가 실제로 하는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면 이 확률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걸 얘기해놓은 거예요. 말은. 알겠습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뭔다? 수학적 확률이 P다. 맞죠? 이때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돼있죠. 맞지? 이거는 내가 이제 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내가 시행해서 만든 게 첫 번째는 당연히 6이 나오려면 6분의 1이야. 6번 중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6번 중에 6번 나온다고 확률은 1은 아닐 거야. 맞지? 근데 이걸 100번, 1000번 해보다 보면은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나올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냥 큰 수의 법칙이야. 뭐가? N의 커짐에 따라서 됐나? 확률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지게 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 쌤이 뒤에 문제를 안 봤지만 문제도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알겠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면 알겠지만 좀 지저분합니다. 계산이. 그래서 별것 없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한 번 더 언급해주고 교과서에서 더 언급을 해준다면 또 봐주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위에 뽑아서. 거의 쓸모없는 내용.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니까. 되겠어요? 보면 149쪽에 보면 표 이상한 거 나오고 막 나오죠? 숫자 막 집어넣었을 때 N 숫자가 10, 30, 50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뭐 나중에 펴보고 풀어야 될 때면 쌤이 풀어주겠습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말자. 자, 이 항분포에서의 확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은 10분의 7이야. 됐어요? 볼링에서 10분의 7 확률로 스트라이크가 된대요. 그러면 자, 한번 시행했을 때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P는 10분의 7이에요. 맞죠?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몇 번 던졌어? 네 번 던졌어요.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어차피 독립시행이죠. 아니, 내가 첫 번째 스트라이크 되면 두 번째 스트라이크 안 나온다는 보장 없거든요. 맞지? 그래서 얘를 정보하는 경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몇 번 시행했다? 4. 그 다음에 10분의 7.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확률 진량함수 구하래요. 자, 내가 이거 독립시행에서 만들어진 거라 했죠. 자, 방금만 보시면 돼요. 내가 총 몇 번? 4번 중에서요. X번 성공했어요. 스트라이크를. 그러면 내가 스트라이크 성공할 확률이 얼만데?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의 X제곱.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을 확률은 자동 얼마 돼요? 10분의 3인가요? 그럼 10분의 3에 얼마 돼야 돼요? 4-x제곱입니까? 총 시행 횟수가 4번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항정리 모양하고 일치하죠?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이항정리 파트는 다시 봐놔야 되죠. 자, 끝났고요. 뭐 원래 적으려면 px는 x 해놓고 x는 뭐 돼요? 0, 1, 2, 3, 4 나오겠죠? 스트라이크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 다 나올 수도 있고. 맞죠? 자, 이때 3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P, X가 얼마보다?
3 이상 되는 거 구하라는 거죠? 네. 맞지? 어차피 얘도 이산 확률 변수거든. 그러면 x가 3.5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3 아니면 뭔데요? 4죠? 맞아요? 3 아니면 4야. 총 4번 시행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계산해서 더하래요. 답이 좀 지저분하겠다. 3 집어넣읍시다. 어차피 확률 질량 함수 알잖아, 맞지?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식은 다 적어줄게요. 4C3에 10분의 7에 3제곱. 그럼 10분의 3 한 번 더 가죠. 3번이니까 더하기. 이번에 4번 다야. 그러면 4C4에 10분의 7에 몇? 4제곱. 10분의 3에 0제곱인데 이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고. 됐습니까? 어차피 1이니까. 요거 정리하래요. 좀 귀찮네요. 자, 7 3번 곱하면 얼마 나와요? 49 곱하고 7 하면요. 97에 계산하면 7428에 6 받으면 343입니까? 거기에다 또 뭐 곱해야 돼요? 4 곱해야 돼요, 맞지? 맞니? 천천히 합시다. 304 곱하면요. 1200이가 40에 4 곱하면 160이죠? 요 다음은요? 12. 계산합시다. 얼마 나와요? 1372입니까? 당연히 분모는 만입니다. 자, 씨, 계산도 잘못했네. 1372에다가, 아, 더럽네, 이거. 여기 뒤에 3도 있죠, 지금? 3까지 합시다. 3000. 맞나? 900. 얘는요? 210. 얘는? 6. 계산하면 4116이가. 이건 지금 뭐, 그게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 그게 의미가 없죠. 너가 할 수 있으니까. 얘도요, 만분의. 얘 1위가, 얘 1위가 7, 4번 곱하래요. 49제곱하면 얼마 돼요? 50-1제곱. 2500-100 더하기 1위가 2401입니까? 곱하기 굳이 1 아니어도 됩니다. 맞죠? 자,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만분의 6517. 됐나? 자, 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맞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확률질량함수 이거 보고 구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됩니까? 네. 나머지는 숫자 때려서 더하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 11번 봅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2래요. 자, 이항분포가 지금 X가 어떻게 돼 있어요? B, X가 따릅니다. B, NP 돼 있나? 네. 맞죠? 자, 원래 여기서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죠? 기대값 EX는 어떻게 돼요? NP입니까? 네. 이게 이래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만데요? NPQ입니까? 네. 얘 얼만데요? 네. 1이래요. 자, 원래 원칙으로 하면 문자 지금 몇 개 나왔어요? 3개. 3개 나왔죠? 맞지? 문자 3개 나오면 조건 몇 개 있어야 돼? 3개. 3개. 근데 조건 2개 있죠? 네. 근데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을까? 이 문자 3개를요, 문자 2개로 바꿀 수 있어요. 왜? Q 자체는 1-P고. 맞나? Q를 알면 P를 구할 수가 있죠, 자동. 맞지?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NP가 얼마라고? 그러면 NP가 이게 2죠? 네. 그러면 Q 얼마 돼? Q는, 아니,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Q가 2분의 1이면 P는 자동 2분의 1인 거 알아요. 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P 2분의 1 다시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N 얼마 돼야 돼? 4 되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다시 적을게요. 쌤, X는 따릅니다. 확률에서 X는 따릅니다. B, 뭐 나와요? 총 시행의 수 4번이고요.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자, 이제 확률질량함수 구해봅시다. 확률질량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식 총 4번 시행했죠? 중에서 몇 번 되는지 몰라요. 이게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번. 그 다음에 2분의 1을 X번, 2분의 1을 4-X번 이거죠. 자,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항상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같을 때는요, 어차피 우리 수원에서 배웠겠지만 지수표 더 해야 되잖아. 맞지? 예, 이런 거 뭐냐면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과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이런 거. 이런 건 2분의 1로 갔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 같죠? 이런 거는요,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죠?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적으면 돼요. 자, 문제에서 나오는 확률 실량함수가 얘인데 4제곱인가? 네. 4C가 얼마죠? 6. 2의 4제곱은요? 16분의 1. 답은 8분의 3 나오겠죠. 됩니까? 네. 다시 이것만 알면 되죠? 이 양분포로 따릅니다. 그러면 n, p 나왔잖아. 평균이 얼마다? np. 분산은 얼마다? npq. 이것만 알면 되죠? 됐나?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자, 시행 횟수 나왔어요. 맞지? n은 18인가 나왔어.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대요. 자, 6의 약수가 뭐였죠? 1, 2, 3, 6. 주사위 던져서 1, 2, 3, 6 나올 확률은 6분의 4. 따라서 지금 x는 따릅니다. 이 양분포를 시행의 수는 총 18번이고 한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은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 네. 자, 이때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모아야 돼요. 자, 이 x 어떻게 돼요? 평균 어떻게 돼요? 바로 할 수 있잖아. n, p입니까? 네. 자, 분산 어떻게 돼요? n, p, q는 뭔지 알죠, 자도?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 요거 답이네요. 계산하면 12. 요거 계산하면 이거 9니까 4. 맞죠? 표준편차는요? 원래는 루트에 뭐 돼 있지만 이거 구해놓고 루트 시험 내니까 얼마다? 2다. 간단하죠? 됩니까? 그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10%의 불량품이다. 자, 공장에서 10%가 불량이면 공장 망합니다. 자, 일단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된대. 맞나? 자,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에 들어가면 돼요. 됐죠? 됐니? 얘도 독립시행으로 다 하십시다. 400. 자, X는 이 양분포 내가 총 몇 개? 400개를 만들었어요. 맞지? 그 중에 불량일 확률은 10%가 뭔데? 0.1. 10분의 1이죠. 네. 분수로 많이 계산하는 게 낫죠. 하지만 뒤쪽이 나오면 소수로 많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됐어요? 네. 자, 10분의 1.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EX를 구할 수 있어요, 기대가. 네. 얼마 전 곱하면? 42가. 네. 이해돼요? 네. 됩니까? 네. 자, 분산은요? 자, 4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가 되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10분의 2니까 계산하면 36 나옵니까? 네. 맞지? 자, 그래서 X의 평균과 분산은 구해놨어. 그랬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근데 이건 지난번 했던 내용과 똑같죠? EY는 뭔데요? E의 2분의 3X 빼기 5가 네. 근데 평균은 덧셈과 곱셈의 영향을 다 받죠. 그래서 2분의 3 EX 마이너스 5입니까? 네. 계속 계산합시다. 얘 얼마? 40. 40. 약분하면 20. 곱하면 60. 60. 빼면 55. 됐나? 자, 분산 구합니다. 분산은 2분의 3x 마이너스 5 됐지만 어차피 빼기나 더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단, 얘는 나갈 때 어떻게 나온다? 제곱. 제곱에서 나갑니다. 왜? 편차를 제곱해서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vx 됩니까? 자, vx 얼마? 36. 약분하면 9. 곱하면 81. 그래서 답은 55와 81.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할 만합니다, 이거.